안녕하세요. 패션에서 윤대리입니다. 오늘은 윤대리의 알쓸 신작 시간입니다. 윤대리의 알쓸 신작 시간은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사소한 패션 지식이나 패션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재밌을 법한 이야기들을 좀 뽑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이야기할 거는 바로 남성복에서 호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남성복 편집샵 가거나 백화점의 명품 브랜드들 가면 꼭 호피 옷이 하나씩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도대체 누가 입는다고 이런 옷이 매번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고, 왜옷 좋아하는 남자들 중에 호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호피를 좋아하고 뭐저 말고도 더 호피를 많이 입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지만, 왜 남자 패션에서 호피는 꼭 등장하며 호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남자가 호피를 입는 거는 흔한 건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패션 컬럼 보면 남자들은 뭐 네이비, 올리브, 블랙 이런 것만 입는다라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한국에서 남자가 호피를 입으면 되게 우스꽝스럽게 본다던가 아니면 되게 남사스럽게 보는 경향이 유독 강한 것 같아요. 남성 패션에서 호피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특히 한국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남자 패션에서 호피를 입는지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 한 번쯤은 한다면 호피 입는 남자에 대한 또는 호피를 꼭 내는 남성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성 패션에서 호피는 192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1950년대 뭐 디올, 발렌시아가 이런 여성 하이엔드 디자이너들이 되게 광범위하게 사용해서 여성 패션에서는 호피가 빨리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 패션에서 호피는 언제 먼저 등장했을까? 제가 찾은 칼럼에 의하면 남자 패션에서 호피는 타잔이 처음 입었다고 합니다. 1932년에 개봉한 타잔 더 에이프라는 영화에서 타잔이 호피 무늬 팬티를 입고 나온 건 아니에요. 영화 속의 타잔은 미니멀한 팬티를 입고 있습니다. 이 타잔 더 에이프의 포스터에서 남자 주인공이 레오파드 팬티를 입는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근육질의 야생 남자가 레오파드를 입고 있는 이미지가 뭔가 대중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준 거죠. 1950년대 제인 맨스필드라는 보디빌더 여성분이 자신의 남편과 함께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제인과 타잔이라는 컨셉하에 이 레오파드 언더웨어를 입고 사진이 찍혔다고 해요. 그 사진이 좀 많이 퍼지면서 레오파드가 언더웨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남성 패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남성 패션에 직접적으로 호피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굴까?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합니다. 1954년 자신의 라이브 공연에서 호피 무늬가 프린트된 송치 구두를 신고 나온 게 굉장히 센세이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락카벨리라고 하죠. 1950년대 백인들이 부르던 락앤롤 음악을 락카벨리라고 하는데, 락카벨리 서브컬처를 좋아하던 젊은이들한테 그게 큰 영향을 준 거죠. 리틀 리처드라고 하는 킹 오브 락앤롤이라고 불리던 흑인 락앤롤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레오파드 라펠로 된 블레이저 이런 것들을 입고 나오면서 락앤롤 팬들 사이에서도 레오파드가 슬슬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 영국에서는 테디보이라는 서브컬처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테디보이와 락카벨리 문화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어쨌든 테디보이라고 불리던 영국의 젊은이들은 좀더 테일러드된 자켓, 그 클리퍼 이런 것들을 입었는데, 그때 레오파드 라펠이라던가 레오파드 송치가 덮여있는 클리퍼 등을 신으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락카벨리를 좋아하는 젊은 계층이나 테디보이라고 불리던 영국의 젊은 계층들이 대부분 노동자 계층이었다고요. 사회에 약간 반항적이고 저항적이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젊은이 집단이라고 해요. 서브컬처보다 더 넓은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을 좀 무섭고 반항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레오파드가 뭔가 무서운 상징,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상징, 반항적인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다고요. 근데 웃기게 좀 시간이 흘러서 뭔가 사회가 만든 규율에 저항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싶을 때그 레오파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영향이 가장 두드러진 시기가 1970년대 펑크락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섹스 피스톨즈라는
당시 보수적인 영국 사회에 엄청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락밴드, 펑크밴드가 등장을 하는데, 섹스 피스톨즈가 얼마나 당시 영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냐면, 영국 사회에서 당시에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게 영국의 여왕이었어요. 근데 그 여왕을 조롱하고 욕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까지 했던 그룹입니다. 그만큼 반항의 상징이에요. 그들의 스타일링을 누가 했냐면 말콤 맥라렌과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하게 됩니다.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이미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레오파드를 섞은 스타일링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섹스 피스톨즈의 베이시스트였던 시드 비셔스가 레오파드 웨스트코트를 입고 그 위에다가 더블 가죽 라이더를 입고 있는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많이 퍼지면서 우리 머릿속에 펑크하면 레오파드라는 이미지가 더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LA 메탈 그룹들도 자신들의 저항정신이나 자신들의 메탈 스피릿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오파드를 종종 섞어 입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980년이 지나 1990년이 됐을 때 패션을 좋아하는 남성들의 뇌리에 레오파드 이미지를 깊숙하게 박는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커트 코베인이 죽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커트 코베인은 이어플랍 모자를 쓰고 커트 고글이라고 불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레오파드 가운을 입고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진 역시 70년대 펑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코디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커트 코베인이 입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스타일리스트의 소장품을 입은 건지는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왠지 모르게 남성들의 가슴을 엄청나게 두들기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당시 남성 기숙사에 이 사진이 안 걸려 있었던 방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에 와서 레오파드 패턴을 내는 남성복들은 대부분 이러한 락스피릿 그리고 펑크정신, 저항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레오파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조금은 레오파드를 입는 사람과 레오파드 옷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레오파드 소장품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고요. 저는 일단 레오파드 아이템들을 야상, 이런 밀리터리 아이템들하고 많이 매치를 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게 다 뭔가 시드 비셔스나 섹스 피스톨즈의 이미지로부터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은 후쿠오카 여행가서 산 언더커버의 레오파드 자켓입니다. 이렇게 단추가 두 개가 있어서 좀 독특한 무드를 주고요. 잠갔을 때 자주색 레오파드 패턴 위에는 언더커버의 시그니처 워딩이라고 할 수 있는 발란스와 카오스가 디범벅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팔 부분에 이런 절개가 있어가지고 약간 독특한 무드를 줍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단품으로도 입지만 패딩 안에도 입고 이런 식으로 셔츠처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브랜드 코드의 레오파드 카라리스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정말 많이 입기도 하고 중야 탄압의 야상 안에 입기도 하고 휘뚜루마뚜루 많이 입습니다.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워낙 유명한 디렉터님이 운영하는 브랜드고 실제로 제가 자주 만나는 대표님이 운영하는 브랜드인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이 저 기분 좋으라고 해주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인스타에 몇 번 올리고 나서 좀 솔드아웃이 됐다고 해요. 락 느낌이 나는 배지를 단 것만 봐도 대표님도 이 호피무늬 가디건을 약간 커트 코베인이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만드셨다는 것을 제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왜 이렇게 옷에 주렁주렁 배지를 닿느냐, 저도 라이브 3.0 때 언리얼 클로즈 분들하고 합방을 하면서 배운 건데 패티 스미스, 여성 락커죠? 패티 스미스가 옷에 이렇게 좀 주렁주렁 배지를 한 3개 정도 달고 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거다. 결국 이것도 락 스피릿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입었으니까 좀 착샷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피무늬 아이템은 반스 어센틱입니다. 이거는 스케이트 알바라는 브랜드랑 콜라보한 모델이고 사실 산지는 엄청 오래됐는데 제가 호피무늬 컨텐츠를 만들 때 언박싱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안 신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알바 스케이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때 워낙 개파카를 많이 입고 있어가지고 이거 개파카랑 신으면 귀엽겠다, 그리고 이 호피와 핑크의 배색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옐로우 톤의 호피가 핑크랑 정말 코디가 잘 돼요.
이거는 그때 아울렛 가가지고 한 2만원인가? 16,000원인가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많이 신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도 반스인데요. 이거는 와코마리와 반스의 콜라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색 레오파드고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델 중 하나예요. 이것도 이 컨텐츠 때문에 거의 안 신고 있다가 딱 한 번 신었는데 빨간색 패딩이랑 신었는데 되게 잘 어울리고 검정 바지, 뭐 연청, 중청 할 거 없이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는 소극적으로 나의 펑크 정신을 표현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레오파드 반스를 구해서 신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도 반스인데요. 이거는 모델 이름 까먹었어요. 이거 미국 편집샵 별주로 나왔던 건데 사실 아트모스 코리아에서도 발매를 했는데 이거는 솔드아웃 됐거든요. 이것도 여기 송치로 호피가 있고 이건 사실 호피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패턴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호피, 데님, 하운드투스, 타탄 체크까지. 제가 좋아하는 모든 패턴이 있어가지고 직구로 힘들게 구했던 아이템이고 이것도 그냥 막 아무데나 신을 때 여전히 잘 신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와코마리아와 닥터마틴 콜라보 3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서 보자마자 와 이건 꼭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 닥터마틴에서 운 좋게 재고가 남아있어가지고 빨리 샀고 정가에 구매했습니다. 공홈에서 구매했고 정가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닥터마틴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옛날 닥터마틴 매니아라는 카페에서 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닥터마틴에 대해 언제나 좋은 인식이 있고 닥터마틴이야말로 뭔가 모즈루, 펑크 느낌을 표현하는데 제일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한동안은 닥터마틴을 안 사긴 했거든요. 오랜만에 닥터마틴 샀는데 예전보다는 가벼워지고 착용감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검정 바지, 뭐 베이지 바지, 중청, 연청 다 잘 어울리는 신발이고 특히 주니아타나베 개파카랑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잘 신었던 신발입니다. 생각보다 가볍고 굽도 높다. 그래서 제가 닥터마틴은 한번 라떼 아이템처럼 내가 기억하는 닥터마틴 명작 아이템들을 정리해서 컨텐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흰색 버전이 있는데 저는 이 노란색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흰색 버전도 추가 구매를 할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브랜드 오아스에서 나오는 테리 소재 버킷햇입니다. 이 오아스라는 브랜드는 제가 콘텐츠에서 종종 소개를 하는데 테리 소재로 옷을 되게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물론 테리 소재 아닌 옷들도 있지만 여름에 30-40대 남자 직장인들이 즐길 만한 호캉스룩, 바캉스룩을 많이 파니까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보자마자 고민도 안 하고 산 버킷햇이에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같은 데서 많이 쓰고 나오는데 여름에 쓰면 생각보다 시원하고 수영장 같은 데서 써도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도 그냥 쓰면 돼서 되게 좋고 특히 놀러 갔을 때 포인트가 되는 좋은 모자입니다. 그리고 장점은 여행 갔을 때 그냥 막 구겨서 넣으면 돼서 들고 다니기도 되게 편하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사실 요즘 잘 하고 다니진 않지만 H&M과 지안바티스타라는 이 콜라보 당시에는 여성 드레스로 굉장히 핫했던 디자이너가 콜라보한 아이템입니다. 실크 혼용으로 돼 있고 검정색 옷을 주로 입을 때 아 이거 검정색 코트에 이거 하나 걸치면 이쁘겠다 라고 해서 샀어요. 이때는 H&M 콜라보가 좀 끝물로 시작되는 중간기 정도였고 생각보다 밀리터리 아이템 빈티지한 면 소재의 자켓들과 코디를 하면 이질감을 주면서 좀 괜찮거든요. 근데 물론 뭐 추천까지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갖고 있었던 레오파드 아이템 소개 끝이고 사실 제가 오늘 또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레오파드 아이템 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오늘 바로 사서 와서 소개를 할까 하다가 좀 참았습니다. 제가 왜 쇼핑을 참는지는 내일 남해를 가는 컨텐츠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저의 레오파드 아이템 소개고 여러분들이 레오파드에 대해 갖고 있었던 편견이 약간이라도 없어지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도전해 보시는 마음을 가진다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컨텐츠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알쓸 신잡으로 돌아오겠습니다.